일단은 예전이랑 달라진 게 가장 저도 예전 유튜브에서 자주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고호의 시대에 만약에 인터넷이 있었다면 그런 게참 많거든요. 고호는 그 당대의 스타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고호의 그 당시 시대적으로 그 그림을 싫어하는 사람이 대다수일지 몰라도 고호의 그림을 좋아할 만한 사람이 그 당시 저는 1억 명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전 세계에. 그러나 고호는 그 1억 명을 만날 도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그 과거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당대에 정말 뜨지 않으면 그냥 묻혀버려요. 뜰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이니 페이스북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애호가가 생겨야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애호가, 그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다시 그 재확산을 하는 거죠. 정말 좋은 그림이 하면서 이렇게 소문을 내고 하면서 반드시 그 애호가를 통해서 이제 그 작가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음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예술은 대부분 처음에 그 팬들이, 팬층이 생기면서 BTS가 큰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게 이제 과거하고 지금하고 차이다. 이게 굉장히 귀에 쏙 들어왔어요. 제가 늘 하던 얘기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생존 작가의 작품을 사야 되고, 거래세도 없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등등등. 미국 시장에서 중국으로 시장이 넘어갈 때,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김경모 소장 스토리홀딩스 그 강의를 초청해서 유튜브에 올린 이유는 스토리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단은 겉보기에 이렇게 그림이 예쁜 거에도 빠져들지만 그 작가가 어떤 고난을 겪었고 어떻게 해서 이 그림이 나왔대더라, 이 스토리에 좀 매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자산이다, 영화 시장에서는 갈등이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분쟁 지역이 많긴 한데, 예를 들자면 뭐 레바논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한 화가가 나오기가 막 폭탄 맨날 터지는 데서 굉장한 화가 나오긴 어렵잖아요. 그림도 다 불타고 있죠, 거기서 작업을 한다면.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데올로기가 지금 그 남북 분단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그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갈등도 겪고 있고, 이런, 또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라던가 그다음에 음악 한류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스토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우리는 이미 1조 시장이 되었어야 했다,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평가됐다, 이거 맞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 세계 100위권 밖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미술 시장 규모가 100위권 밖인데 경제력은 10위권 정도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뭐 10배나 낙후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저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 그러니까 한류가 떴다라면, 그럼 미술에는 그 한류가 떴던 그 요소인 스토리라는 것이 그림에는 없는 것이냐? 아니, 굉장히 상당 70% 이상은 그림에서도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술 한류의 잠재력은 예상보다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 시장에 뭐 갤러리 K 같은데 평균 수익률, 우리 1년에 얼마 드릴게요,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1년에 8%에서 많이 주는 데가 12%예요. 8%에서 12%인데, 데미안 웨스트 그림이라든가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된 그림들은 1년에 100배가 오르거든요, 가격이. 1년 만에. 뭐, 6개월 만에 20배 오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1년에 100배 오르는 그림을 나는 사고 싶다, 그럼 그만큼 수업료를 내야 되는 거죠. 자기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투자자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림 시장은 굉장한 시장인데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게 주식보다는 나아요. 그렇잖아요. 주식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뭐랄까, 부동산 개발 때 70년 80년대 부동산 개발 때 강남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판교 개발할 때 부동산에서 평당 30원에 사가지고 얼마까지 올랐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의 기록이에요. 1,550배가 올라요, 땅값이. 판교 그 아파트 할때그 사람이 숲 키우다가, 물론 시간이 좀 걸렸죠.
소 키우다가 그 아파트 공사하는데 팔았는데 공식적으로 30원에 샀던 게 1550배가 나옵니다. 그게 아마 3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 최고의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 미술에서 한 2, 30년 만에 최고의 기록은 몇 배일까요? 과연? 1550배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10만 배 이상이에요. 10만 배 이상이에요. 10만 배에서 100만 배까지 간 것도 있어요. 30년이면. 그만큼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데 다시 보수적으로 하게 되면 주식보다 좀 나은 것이고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위험하지만 10만 배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게 미술시장에 리스크는 있지만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부동산하고 주식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코로나는 전쟁 상황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전쟁 영화를 보면은 맨 처음에 군인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그림을 지라고 옮겨요. 혹시 폭탄에 불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금괴를 옮깁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그림을 먼저 옮기고 그 다음에 금을 옮깁니다. 6.25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미 인정받은 그림의 가치라는 것은 이미 인정받았느냐 아니냐라는 기준은 뭐 애매모호하지만은 인정받은 그림의 가치는 지구상에서 그거보다 가치가 높은 게 없어요. 금보다 훨씬 높으니까. 제가 이제 또 이제 주제를 살짝 바꿔서 그 미술 시장에서 있는 아무튼 아무나 좀 다른 주제로 말씀드리죠. 아무나 얘기 쉽게 할 수 없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모든 물건에는 심리학적으로 부유 효과라는 게 있는데. 자기 집에 걸어놓으면은 자기 가치를 한 서너 배 이상 이렇게 더 높게 보는 객관적인 가치보다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 보유 효과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유행가를 자주 듣다 보면 그래서 예전에 그 BTS가 뜬 것도 그 아미들이 DJ들한테 막 꽃다발 안기면서 선물 주면서 이번 주에 꼭 우리 BTS 노래 좀 라디오 방송에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자주 듣다 보면 후킹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후킹이 되어버리는 건데 그림이라는 것, 미술 시장도 후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유명해지고 더 알려지고 더 회자될수록 이상하게 더 그림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성장한 면이 그 데이비드 호크니도 있고 이 책에 등장하는 그 제프 콘스 뭐 이런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마케팅 피카소도 자기 그림을 자기가 사고 막 이런 초창기 엄청난 그 자기 그림 띄우기에 이제 열을 올린 적이 있었죠. 피카소도 한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화가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림에 있어서. 근데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옆에서 얘기했던 최초성이에요. 그 어떤 아이덴티티 같은 건데 그 역사적으로. 근데 지금은 아방가르드 그다음에 다다이즘 아무튼 뭐 미술사 얘기하기 그렇고 현대미술로 넘어오면서 그 최초성들이 많이 뭐냐면은 최초성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최초성을 찾을 수 없는 즉 모든 화가들이 이미 다 해버린 거예요. 이미 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설을 쓰다 보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수많은 소설을 공부해서 이렇게 조금씩 각색된 소설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기 드라마 보면은 왜 갑자기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거의 기억을 다 잊어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병원에서 애가 뒤바뀌고 막 이런 거. 마치 그런 게 계속해서 패러디되듯이 미술에서도 그 최초성이 많이 찾기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해진 게 믹싱이 돼요. 자꾸 컨셉을. 최초성의 A작가의 최초성의 컨셉과 B작가, C작가의 최초성의 컨셉들이 이렇게 믹싱이 돼서 그러니까 호텔에 가면은 그 유명한 셰프들이 새로운 요리라고 내놓잖아요. 근데 그 아주 유명한 셰프들의 뭐
그 장점들을 모아가지고 새롭긴 새롭죠. 새롭긴 새로운데 부분적으로 보면 어디서나 본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미술에서 제 생각에는 그 작가의 스토리 능력, 그 다음에 그 자기 그림을 홍보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거,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되어버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